아니 진짜 상태가 막 돌아다니기 어려울 정도 같아요. 네. 어머니가 제일 힘드세요. 그렇지, 어머니 주문하고 계속 닦으셔야 되고 구석구석 이제 청소도 좀 하시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맛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이 아슬아슬한 도자기 속에서 사시다 보니까 주무시다가 떨어질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소파에서 아 소파에서 이제 저기 어머님을 한번 만나볼게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자기 때문에 어머니도 막 짜증이 많이 나는 상태예요 지금. 보기만 하면은 그냥 막 짜증만 나는 거예요. 다 깨버리고 싶고. 아 그럼요. 무조건 집에 들어오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 산벽에 빠져 있어요. 예. 네. 아버님이시죠. 예. 그냥 웃고 계신데 얼굴이 도자기 같으세요. 웃고 계신데 얼굴이 도자기 같죠. 도자기 같이 이렇게 웃고 계신데.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짜증 나는 일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일로 인해서 또 도자기 몸을 그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도자기 옆에 있는 도자기를 나도 모르게 그냥 들었어요. 네. 우연히 들다가 어떻게 벽에 탁 부딪힌 거예요. 깨는구나. 나도 놀랬죠. 깨뜨려 한 건 아닌데. 뭐 얼굴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완전 뭐 전승사자 저리 가라요. 완전히 막 그 도자기를 확 뺐더니 순간적으로 내 머리를 치려고 그러는 내 머리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치려고 막 위로 칵 하더니 막 내리치려는 순간 내가 나도 막 너무 겁이 나가지고 욱 하더니 방바닥을 그냥 내동지치는 게 박살이라서 파편이 다 튀고 난리가 났었어요. 온 집안에. 야 이게 심각하구나. 엄두를 못 내. 그래서 내가 평소에도 몇 번을 말했는데 이게 안 되면 이혼하자. 이혼하자. 가서 집 얻어서 도자기 쌓아놓고 이거 살아라. 어머니 보기에도 뭐 이렇게 좀 비싼 도자기가 별로 없어요? 아니면은 걔 중에는 좀 이거 진짜 그럴듯해 보이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이 도자기, 저 도자기 뭐 오강 뭐 별 희한한 게 다 들어오니까 정말 뭐 값어치는 건 별로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아버님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도자기를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취미도 되고 재테크도 되고. 아, 재테크? 예, 재테크도 되고. 재테크. 재테크라는 생각을 지금 확실하게 하고 계신 거죠? 내심은, 예, 가지고 있죠. 또, 우리 뭐, 국보에 가깝게 그렇게 생긴 여러 가지 도자기가 몇 좀 있어요. 국보에 가깝게 생긴 거예요? 예. 가깝게 생긴 거예요? 생긴. 그럼 돈도 꽤 많이 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제일 비싸게 주고 사신. 뭐 제일 비싸게 산 거는 뭐 한 300. 와. 어머니 모르시나 봐. 어머니 모르시나 봐. 뭐 한 300. 와. 어머니 모르시나 봐. 어머니 모르시나 봐. 어머니 놀라셨어 지금. 아 그럼 아버님 그 300만 원짜리 도자기가 지금 몇 억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돌아온다고 생각은 안 하고. 네. 이제 도자기가 보면은 마음이 편해요. 예. 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신문에 그 기사 나왔죠. 뭐 요렇게 사발 같이 생긴 건데 그 뭐 한 우리 돈으로 3,000원인가 이렇게 해서 구입했는데 그 소장 가치가 25억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몇십억에. 예. 이게 진짜 신문에 났어요? 났어요. 3,000원짜리인데 25억짜리라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긴 있어요. 아니, 500점 중에 하나는 있겠죠. 500점 중에 하나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진짜 20억 나오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머니가 웃으시면. 어머니도 그냥 뭐 고민 없어. 그러니까 지금 미리 꼼꼼히 다 쭉 살펴보신 거죠? 예. 예. 떨린다. 근데 별로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안색이 뭐 화사하신 얼굴은 아닌데. 자, 그러면요, 선생님께서 지금 하나하나씩. 여기 있는 그 도자기 중에서 가장 고가의 제품 세 점을 좀 먼저 골라주세요. 이 중에서 가격은 나중에 얘기하고. 예예. 예. 자, 자 가장 고가의 제품 세 개. 여기서 음악 깔아야 돼. 동땡동땡동동땡땡 동동땡땡땡동.